갑자기 노래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라든가. 안녕하세요. 곡저 김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하셨나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첫 직장이었고 나를 어떻게 볼지 또 두렵기도 했었을 것 같아서 약간 어리벙벙하지 않았을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여직원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좀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설레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외모 모습은 제가 생각하는 제 모습과 동료가 생각하는 모습이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말머리하고 도도하게 나타나고 도도하게 나타나고 하이힐 신고 하이힐 신고 하이힐 신고 그랬어? 그럼요. 하이힐 또박또박 소리는 많아. 짧은 치마. 35년 중에 가장 생각나는 보고 싶은 동료는 이라는데요. 공단 초창기에 제가 입사해서 한 2년 정도 같이 근무했던 장성미라는 직원이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요. 우리 사건과의 여직원이 저를 포함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분위기 메이커라고요. 모여서 우리가 춤추러 가기도 하고, 그때 이제 나이트장도 가고, 주점도 가고, 뭐 칵테일바도 가고, 한 일주일에 대부분 시간 12시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성미라는 그 직원이 너무너무 노래를 잘 맛들어지게 불렀어요. 기억에 소양강 처녀를 진짜 너무 잘 불렀고 또 춤도 너무너무 잘 춰서 그리고 나이트장을 가면 거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고 또 그 주인께서 너무 좋다고 맥주도 공짜로 줘서 그 친구 때문에 그 맥주도 얻어먹은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이슬도 공주천에 살았어. 저희가 93년도에 서울 북부 지구에 근무를 할 때 함께 근무했던 남원 지금 출장소에 근무하는 이미경. 이미경 쯤을 생각하면 여기 이마가 톡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동두천이라고 했어요. 근데 미경이한테 한번 영상편지를 한번 보내고 싶네요. 한번 할까요? 예. 미경아, 잘 지냈어? 93년도에 우리 그 당시에 영화랑 미경너랑 같이 열심히 재밌게 생활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뭐하지만 돈이 갑자기 필요했는데 너가 결혼 자금으로 준비해놓은 돈 일부를 빌려줘서 내가 그걸 요긴하게 썼던 게 너무나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도 언제나 한번 소식을 하면 너무 반갑게 그리고 마음속이 따뜻해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 언제나 동생으로서 오랫동안 내 마음에 있어. 우리 한번 영화랑 같이 그때 북부에 근무했던 함께 우리 한번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다. 잘 지내? 나의 공단 라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떼는 하면 너무 꼰대 아닌가요? 그래서 라떼를 왔는데 이런 얘기는 웬만하면 가급적 하지 말라고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지나면 라떼가 있잖아.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너무 신기한 물건이었어요. 제가 공단에 처음에 입사할 당시에는 결제를 하려면 먼저 저희가 수기로 써요. 쓰고서 타자기를 우리 직원한테 줘요. 그럼 그 직원이 그 타자를 쳐주면 그거를 가지고 제가 결제를 갔어요. 근데 이제 중간 결제 단계에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또 다시 또 타이핑을 쳐야 되는 참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었죠.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후에 컴퓨터라는 게 각 과에 한 대씩 제공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운영체계가 도스였어요. 명령어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하긴 했지만 건드리면 터질까봐 옆에도 못 갔어요. 공단이 참 가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집안의 일이 내일같이 많이 함께했던 것 같아요.
같아요. 뭐 집을 예를 집들이를 한다 그러면 직원이 다 가는 거죠. 다 가서 밤새도록 거기서 그 당시에 보스업도 치고 또 한쪽에서 잠도 자고 그래 그 다음날 밥까지 먹고 가는 식이고 그때는 가정과 직장이 좀 약간 구분이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후배들은 지금 젊으신 분들이 다 자기 생활이 중요하지만 그때 그 함께했던 그런 추억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억을 가지지 못한 것이 조금 그런 추억을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해보게 됩니다. 근무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힘든 일은 있었을 수 몰라서 힘들었던 적은 있는데 사표를 던지고 싶었다는 적은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아요. IMF 때가 97년인가 8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미니버스를 가지고 이동상담을 나갔어요. IMF 아시잖아요.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상담을 와서 30, 40건씩 하루 했던 것 같고 또 주위에는 그 노숙자들이 뭔가 술을 마시고 또 돈을 달라고 갑자기 구석구석 버스 안에 올라오고서 좀 위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와 그 환경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편도가 많이 부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회사 근처에 병원에 가서 인계를 맞고 다시 또 일을 나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저희가 그 당시에 상담 이과였어요. 그런데 그 97년도 그때 직원을 많이 뽑았어요. 그때 96년도인가 많이 뽑아가지고 그 본부에 자리가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 상담과가 지하 1층에서 그 이동버스 상담 후에 돌아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동상담으로 바깥에 나가 있었지만 또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했던 친구 직원이 몸이 아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햇빛도 못 쬐고 습도도 있어가지고 참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던 적도 있었네요. 그때가 나이가 30대 초반이어서 그런지 저는 그 당시에 그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일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조금 너무 과하게 했던 거 아니고 너무 힘들었지 않았나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지금 같아서는 절대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때는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더 당연한 걸 또 알았어요. 나의 공단 생활을 나타내는 색상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공단 생활을 나타낸다 했을 때 저는 초록색을 연상해요. 초록은 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조화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단이 울타리였어요. 저 인생이.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라든가 많은 시간 역사가 지나갔잖아요. IMF도 왔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지났지만 저는 공단 안에서 어떤 보호받았기도 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공단이라는 민원인을 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한쪽에 치우쳤던 생각이라든가 편협한 생각들이 화합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융합하는 마음으로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록색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좀 제가 좀 두서없이 한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또 별거 아닌데 이렇게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 35년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어요. 그런데 공단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제가 했으니까요. 예쁘게, 좋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를 함께했던 직원 그리고 우리 공단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벌써 35년이나 됐어. 앞으로 더 공단이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